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사실 그동안은 전준범 선수답지 않았고 오늘은 뭐 100% 좋은 모습이었습니다. 네. 어땠습니까? 그동안 제가 경기력이 안 좋았던 거는 사실이고요. 네. 빨리 경기력을 끌어올리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저 슛뿐만이 아니라 좀 수비나 팀에 좀 헌신하는 그런 걸 생각하고 경기를 나왔는데 이번 경기력이 좀 안 좋아서 그렇게 해서 많이 오늘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. 네. 앞으로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. 보니까 양동근 선수, 함지훈 선수가 전준범 선수 자기 찬스인데도 끌어들여서 전준범 선수한테 찬스를 만들어주더라고요. 네. 그러면서 전준범 선수의 슛 던질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같은데. 네, 아무래도 오늘은 제가 슛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동근 형이나 지훈 형이나 동료들이 저를 좀 많이 찾아준 것 같아요. 네. 계속 좋아야죠.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. 네, 좀 기복이 좀 심한데 그거를 좀 줄이려고 개인적으로도 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얼굴 표정을 보면 좀 네. 고민도 많이 한 것 같고 살도 좀 빠진 것 같은데 어때요? 사실 좀 저희가 네. 지금 홈 5연패였었는데 네. 오늘 또 그거를 끊었었는데 팬분들한테 또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오늘 계기로 다 같이 좀 연패를 끊어보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. 네. 네, 실제로 어제 이 국내 선수들 활약이 굉장히 좀 미진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오늘 경기 준비하기까지 좀 국내 선수들끼리 어떤 분위기가 있었나요? 네, 아무래도 저희가 좀 어제 득점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리바운드나 이런 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저희가 용병 선수들한테 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저희 테리나 블랭클리 선수가 저희한테도 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지 그거를 또 준비하고 서로 이렇게 도와가 주면서 하면은 좋은 경기 할 거라고 믿고 오늘 경기를 했습니다. 네. 제가 해설을 할 때 전준범 네. 선수가 조금 더 움직였으면 좋겠다 네.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네. 근데 좀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요? 어때요? 아니요. 경기 때 그러면 없고요.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움직이고 싶은데 아무래도 제가 팀 밸런스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제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고 또 2번으로 뛰었을 때는 또 2번 역할을 해주면서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이 많았는데 저번에 한번 감독님께 그 말씀 드렸어요. 근데 감독님께서 그냥 생각하지 말고 움직이면은 찬스가 날 거다. 개인적으로 좀 그거를 만들려고 하라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도 하고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. 네. 블랭클리 선수, 함지훈 선수, 이정현 선수 정도면 이제 스크린 걸어줄 수 있잖아요. 네. 테리 선수는 조금 걸긴 좀 걸어주는 건 좀 그렇고 네. 서로 얘기를 하세요. 걸어달라고. 네, 코치님들이나 뭐 벤치에서도 그런 네. 말 하는데요. 근데 네. 그런 말 하긴 하는데 그래도 블랭클리나 이종현 같은 선수는 자기 역할을 하다 보다 하니까 저도 좀 많이 못 찾는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잘 얘기해서 맞춰봐야죠. 네. 12월 17일 날 전준범 대회 있는데 어떠세요? 준비하셔야지.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고요. 근데 작년에 네. 그 KT랑 했을 때 아마 이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네. 그때도 만약에 중계를 오신다면은 네. 그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열심히 기대하겠습니다. 네. 네, 하여튼 오늘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으니까 이 탄력 받아서 쭉 좋은 흐름으로 앞으로도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, 전준범 선수였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